자, 다음은 최하위 두 팀이 만난 경기, 성남FC와 FC서울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아닉스 감독 지휘 아래의 첫 경기였는데요. 원했던 승리는 얻지는 못했지만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많이 기대했어요. 과연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이 어떻게 좀 변화를 주었을까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봤는데, 일단 선수들의 움직임은 100점 정도, 좋지. 예, 저는 줘도 될것 같아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단 너무 보였고, 그리고 선수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긴장했지, 좀. 눈빛이 좀 다르고, 원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은 선수들도 감독한테 잘 보이고, 자기가 또 자기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다음 게임도 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더더 집중을 하고 응집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울 게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기를 좀쭉 지켜봤는데, 일단 포백을 좀 기본으로 갖고 왔지만, 뭐, 기성용 선수가, 뭐, 이제 포백 바로 위에서 그 사이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사이즈에는 뭐, 이태석이라든지, 윤종규가 많이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숫자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아닉스 감독 하면 이제 뭐, 질식 수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뭐, 서울의 전술,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척추 있잖아요. 척추 라인을 제대로 서울 기존 서울 선수지만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요번에는 제대로 해주었어요. 베테랑들로 쫙 좀. 예. 네. 원래 베테랑들이 뛰면은 좀가 뭔가 아쉬워갖고 우리가 계속 서울이 아쉽다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게임을 볼거 봤을 때는 기성용이나 최전방 박주영 선수까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갖고, 아 이렇게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준비하면은 뭐 서울도 지금 순위는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지금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남 게임을 봐도 지금 순위는 아닌 것 같고, 성남 전 같은 게임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서울도 밑에 있지 않을 것 같다. 그 파이널 B에서는 좀 반등하지 상위권에는, 네, 않을까? 상위권에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 또 박주영 선수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의 기회를 받았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플레이를 보셨나요? 우리가 옛날에 알던 박주영의 선수의 폼을 바라면 솔직히 안 돼요. 그치. 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그때에 비해서 폼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러나 박주영 선수가 FC 서울 최전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많이 뛰진 않지만은 박주영 선수가 움직임으로써 수비를 뚫고 나오면은 그 공간이 비는 데를 조용혁 선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헤딩은 뭐 캐리그 원탑이니까 높지만 높아요. 엄청 오래 뛰어요. 최고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뛰어줬을 때뭐 뒷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전반 28분에 헤딩 슈팅을 했는데 이게 골대 맞고 나오면서 굉장히 아쉬운 박종현 선수로서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 헤딩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나 그 헤딩을 굉장히 타점 높게 뜨면서 따내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짝 방향만 돌려놨지만 정확하게 가는 모습 보면서 아 박준영의 그런 헤딩력이나 아니면 그골 감각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아, 위치 위치 정확, 선정 위치 선정이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박주영은 박주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날 또 뭐, 조용욱 선수, 물론 이제 선제골의 주인공이긴 했지만,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활약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득점 장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판단력으로, 뭐, 논스톱 슈팅을 시도해서 골을 기록했고, 뭐, 방금 얘기했던 이제 박주영 선수의 헤더, 그 골대 맞는 장면에서도, 뭐, 빠르게 돌아서는 장면,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그 찬스가 났고, 후반 2분에도 또한번 이제 두 수비 사이를 빠르게 돌아가면서 공간을 만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 내내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적으로 나섰던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4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서울의 뭐 공격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성남의 뮬리치 선수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공격은 정말 본인이 골이 들어가면은 본인한테 본인이 득점하는 그 시기가 꼭 터지더라고요. 조용수도 한골 터지니까 이제 계속 연달아 그치, 터지는 그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율리치는 계속 폼이 좋다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폼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조용욱 선수랑 물리치 선수랑 차이였는데, 뭐 김남일 감독이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헌신적이지 않으면 빼겠다. 본인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초반에는 막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게 됐는데 이제는 수비 선수들이 가만히 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마크를 하지. 뮬리치가 잘하는 게 뭐 돌아서서 돌파도 잘하고 어디서든 때리니까는 이제 수비들이 아니까는 이거를 공간을 안 내주잖아요. 더 바짝 붙어 있고 특히 서울 선수들 완전히 질식 수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휴지가 하나 못 때리고 빠져나왔더라고. 그래서 김남일 감독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다음 경기는 이날 경기에 이제 부시 선수가 그래도 후반에 들어가서 뭐 좀 이제 활동량도 많이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다음 경기는 이제 부시의 선발 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답답한 거지 사실. 답답하죠. 근데 성남도 물류치를 잘 이용하면은 충분히 좋은 공격이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물류치가 마지막을 하지 말고 그냥 물류치가 움직여주면 지금 박주영 역할처럼. 그렇지. 네. 그런 역할을 좀 더 물류치가 팀에 희생을 한다면은 성남도 반등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물리치면서 본인이 이제 답답하니까는 자꾸 결정을 지으려고 그러고. 네, 계속 다운되는 건데 이거를 좀 성남에서 좀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 좀 흔하게 보지는 못하는 선수 교체 장면들이 나왔는데 막판에 이제 또 후반에 들어갔던 팔로세비치 선수와 그 이후에 들어갔던 이인규 선수가 경기 막판에 또 교체 아웃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단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선수가 동시에. 그래서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는 특히 이제 또 불만을 좀 표출을 하고 안익수 감독이 이제 레이저를 팍 또 쏘는 그런 모습들이 경기장에서 좀 보였는데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 잘못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내렸다가 같이 나오더라고. 네. 그게 흔하지는 않은 장면이에요. 진짜 흔하지는 않은 장면인데 흔하지 않은 장면인데 지금 안익수 감독이 FC 서울을 쪼우는 중이라면 길들이기라면 아 충분히 뭐 후반전에 누가 들어가든 너네가 들어가서 끝까지 게임을 뛸 수는 없다 라는 거를 다른 선수들한테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강등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의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19일 일요일이죠. 수원FC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성남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납니다. 자, 두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강등권 싸움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지 사실. 이게 선수들이 게임 자체로 놓고 봐도 뭐 뒤지지 않아요. 전북과 울산 게임처럼 뭐 나쁘지 않은 게임을 보여줬거든요. 아,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박 터질 게 이게 진짜 강등권 싸움일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기대됩니다. 서울이랑 수원FC, 성남이랑 인천. 근데 또 수원FC가 서울로 원정을 가긴 하지만 또 흐름이 또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또 지난 경기 때 승리를 하면서 또 3위까지 또 치고 올라갔고 서울에겐 조금 더 이제 또 힘겨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무게추는 수원FC 쪽에 좀 있지만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는 또 안익수 감독이 뭐 두 탕을 하던 세 탕을 하던 어떻게 또 선수들을 또 이렇게 딱 나오던 눈이 다 들고 가갖고 또 수원FC 경기도 선수들이 좀 더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게임을 임할 것 같고 성남이 문제긴 한데 성남에 또 부상 선수도 있고 리차드 네.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뭐 근데 또 인천도 또 부상 선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김광석 선수도 서로 인천이 또 흐름이 좀 요즘 좀 안 좋더라고. 네. 또 제주한테 또 게임 다 끝났는데 막판에 먹으면서 좀 아쉽게 패하고 말았는데 성남이랑 인천이 다음 라운드는 단두대 매치다. 아, 그렇지. 네. 그것도 진짜 단두대 매치. 네. 근데 또 성남이랑 인천 경기를 제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아,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이 경기.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